어찌됐든 간에 뭐 어떤 페스티벌은 끝났고 어찌됐든 네. 뭐 가을에 뭐 큰 행사 있을 때는 뭐 진짜요? 타러 가는 거야? 예? 가을에 잘했네. 아니 뭐 내가 뭘 잘해? 우리 잘했습니다. 이제 예. 오빠 한번 해봐. 예. 아, 까불야, 난 이쪽에. 어, 이쪽에, 어, 그래. 아, 그래. 열심히 하자. 그리고 둘 잘 돼야 됩니다. 잘해. 최고는 뭐, 그냥, 우리 나중에 수업 한번 하자. 어? 최고는 또. 그래. 아니 근데 거리 형님 지금 전화 받고 간 것 같은데? 온 것 같은데? 임박한 것 같은데? 아 이 인간 신경 쓰지마. 어? 아니 근데 그게 막 이소와 같이 온다면서 지금 좀 써먹 하지 않겠어? 다시 다른 미디어 보고 그러는데? 괜찮아. 최군이 워낙 잘하니까 뭐 부친도 이렇게 잘하겠지만 아니 봄선이 진짜 이쁘시던데? 누구? 봄선이 아, 나 근데 고용님이랑 왜 친인지 뭐 취하세요? 아니 근데 그래 아까까지는 막 온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주긴 했어. 와야 오는 거야. 와야. 아 맞아, 아직 오는 거죠. 그거 그래 좀 약간 기대 심리가 있고 하니까. 아, 도전이 진짜 신방 보고 싶다. 진짜 이쁘셔. 어, 나도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진짜 이쁘셨는데. 근데 몇 명 가요? 아니, 그건 나도 모르지. 맞춰야죠. 응?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재밌게 놀려면, 사람 수로 마실 한, 둘, 세 명. 아유, 나는 진짜 방송까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중간에 약간 빠지는 것이. 에이, 너는 항상 그런 쪽으로 이제. 아니, 야이, 근데 이거는 막말로, 그래, 최군이랑 거루 형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비다, 일리. 아. 걷다, 엔젤, BJ. 아. 아, 여기, 그, 뭐야. 이러는 와중에 어딜 빠져, 임마. 넌 시장이야, 지금, 시장. 아유, 지금 또 다시 만들어주시나보세요. 아, 근데 자꾸 철구가 이게 리메이크도 잠깐 짧게 했는데. 아, 그 반응 너무 좋았잖아요, 솔직히. 진짜 한번 입어봅시다. 네. 손님은 입고 있습니다. 알았어. 어. 맞아. 까루가 술이 없구나. 어? 철구야. 네. 내 친구는 진짜 까루밖에 없다. 그럼 그냥 보세요. 어? 아야, 괜찮아요. 아, 이것들 이거 갑자기 이거. 제가 지금 아직 막고 그래. 아, 네, 네. 진짜 계속 막고. 내가 어떻게든 지혜한테 연락하겠냐. 아니, 근데 막말로 야, 철구야. 우리가 진짜. 그렇지, 족구자니 맛있어? 예. 아니, 근데 막말로 우리가. 아니, 진짜 아유, 진짜 먹고 있어. 주은아, 맥주 괜찮아? 내가 7년차 먹고 있는데, 아니, 자자. 어, 짠, 짠, 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잠깐. 아니, 막말로. 자! 유럽 여행을 가려면은. 네. 거기 무슨. 아니, 형이랑. 형이 이상하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갈래면 우리 까루랑 이렇게 가도. 아니 이게 왜 그랬냐면 자기가 이제 뭐 유럽에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알기는 개 조신아 이 씨발 그냥 아유 씨. 누구 꿈맨? 아! BJ 아니야? 아예 아무튼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지만. 야 진짜 얘 있어 얘 여자. 너 일본 또 갈 수 있어? 저는 바로 가죠 형님. 일본 지코 까루. 아예 바로 가죠 형님. 너... 내일이라고 갑니다 형님. 로이죠. 아! 예? 가능하겠어? 생각해봐. 아, 남순이 가면 안 될까? 아! 남순이는, 임마. 남순이가 별로. 아니, 저도 그게 아니라 그냥. 아, 남순이도 싫어. 로이도 싫어. 아, 누구? 얘기해봐. 셋 말고 너 누구 얘기해? 아니, 뭐, 호날두가 메시 좋아합니까? 아! 누구? 누가 호날두고 메시여, 이씨. 그건 좀, 아, 그 정도까지 평가.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 갑자기 호날두 메시가 나와. 호날두를 버리면 안 돼. 철구는 철군 거야. 그러고. 누가 너를 따라와. 그냥 겉살 지식이라, 응?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흉내만 낼 뿐이지. 너는 그냥 전무후무한 존재인 거야. 아니, 근데, 아니, 그래.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바로가 가자면 무조건 난 스파이 난 다 돼 있어. 예, 진짜로. 어. 한번 설계해 볼게. 다 같이 한잔합시다. 예? 예, 다 같이 한잔합시다. 뭐, 고국적으로. 예? 우리 까로 한잔 하자는데. 안녕히 가시죠. 아, 형님 왜 기분 나쁘십니까? 예? 아유, 뭐, 저, 잘하죠. 아, 제가 한마디 해도 됩니까? 아우, 까로. 아유, 그걸 왜 물어봐? 어, 편하게 얘기해. 내가 선창하면은 딱 같이 한번. 아, 바로 그러니까 이거 그래야지, 그래야지. 예. 누구 방송입니까? 아유, 우리 최군 아, 군이. 최군 방송 아닙니까? 우리 항상 같이 방송하면서도 서로 잘 어깨동무하면서 네.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는 것도 얼마나 보기 좋아. 신앙하십니다. 그렇지, 맞지. 네. 어? 최군 나오면 최군 업. 네. 네. 최근업! 최근업! 좋아, 좋아! 아, 누구야, 최근업! 아, 근데 누가 한 명 인상 쓰면서. 누가 인상 써? 어? 혹시나 높아지네, 그냥. 아, 철구 아니에요, 여러분. 철구가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또 약간 헷갈려. 아유, 주인공 왔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면 안 돼. 아니, 없을 때 이렇게 그냥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괜찮아. 오늘 또 술 맛이 달달하니 좋네? 네, 달달합니다. 아유, 착착 달라붙어? 네, 맛있네. 아니, 죽을 것 같으면서도 살아나고, 죽을 것 같으면서 살아나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철구도 과거가 있지. 네. 진짜 안 될 것 같다가 또, 역시 철구 클라스. 지코도 뭐, 그렇게 정지당하고 와가지고, 나도 뭐, 이렇게요. 아이고, 최고도 뭐. 진짜 그 클라스가 있어. 그리고 또, 우리 거류 형님도, 진짜, 그죠? 형님. 거류 형님은 클라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아니야. 야, 이거 언어유 입어서. 빈 클래스가 있습니다. 손에 너무 귀여워서. 네, 형님. 소리 없다. 소리 없어. 저 형님도 한번 죽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과거에 이제. 나는 뭐 지금 까루 형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형은 변했는데 더 잘 사는 거 보면. 처음에 솔직히 까루 형 방송 보면서 참 뭐랄까 잘하고 인기는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 왜? 원조 남캠이잖아. 지금 뭐 창현이 형, 세야, 게이 이런 애들 먹고 사는 게 이 형이 까다로운 거야. 게이? K. 남자가 별풍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까루 형 그때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 남자 풍선을 왜 써? 알잖아. 근데 그때 형이 만들어놨고 지금 다 먹고 사는 거. 나는 걔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 형한테 인사드리고. 아이고. 근데 진짜 온판을 진짜 형님께서 잘 깔아주셨대. 아이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나는 그럼 존경한다고. 존경하고. 아, 진짜 맞아요. 그건 맞아요. 형들 빠를 모르겠는데. 난 매번 얘기하는 거야, 진짜. 카테고리를 만들었잖아. 진짜 대박이야. 카테고리가. 아니, 군이가 술 먹고 이런 말 어떤 애서는 안 해. 나 진짜 그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최군이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형님 왜 티슈를 왜 집어넣으십니까? 예? 아니, 난 좋은 얘기 하는데. 어? 이거 뭐, 뭐야? 예? 아쉽게도 벌써 약속한 거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 아니야? 어? 무서운 거 아니야? 아이, 뭐야! 그냥 이렇게 얘기 되고 했으면 그냥, 위야부야 넘어가야지. 연장해. 한 시간 해. 술 시켰어. 야, 술, 요거, 양주 한 병에 맥주 몇 병 더 시켜? 거울이 형. 우와! 왜? 저게! 하마꾼! 아이고, 우리 하마꾼 형님. 아,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고려운이 팬이세요? 아니지. 아, 전혀 아예 0.1%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골든블루랑 고려 형님은 저한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죠. 뭐? 새로운 길을. 아, 뭐 실수로도요, 뭐요, 뭐 무슨, 저는, 저도 철구랑 비슷하게 내가 올해 해봤자 35까지는 하겠구나. 그런데 이 형님 보면서 아니구나. 자기가 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자기가 아니면 하면 비록 진짜
아들뻘일지 모르는 애들한테 욕먹는 게 가끔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이런 말까지 하지 뭐한데 네. 너도 나이를 한번 속였어야 되는데? 아이 뭐 그런 것까지 취소 한번 아 근데 뭐 그래도 뭐 거기서 거기지 뭘 몇 살 많이 아니 10살 속인 것도 아닌데 뭘 그 주님께서 얘기한 것이 어디야 그럼 아니 근데 우리 형님 막 하다가 발차기 아니 스카이다이빙 하시게요? 아 여기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 얼마 전에 스카이다이빙 했는데 똑같이 따라 하시게요? 아니 가방을 왜 메세요? 아 왜 그러세요 형님? 아 형님 아 진짜 이건 아니신데 아무튼 형님이 좀 안쪽으로 보시죠. 포지션이 제가 안쪽이 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니, 맞아. 우리 거루 형님부터 센터로 와. 네. 네. 아유, 제일 형님이신데. 그러면은, 자, 우리 앉아봐. 앉아보고, 일단은 맥주 여기 있으니까, 자, 아직 이제 시킨 그 골든, 뭐? 골든삭스? 아, 형님. 예. 형님 앉아 드시죠. 형님, 맥주 앉아 드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맥주라도 우리가 아까 이제 거리 형님 한마디 하셨지만은 네.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거리 형님의 리바이벌 형님이라도 오십시오 형님이라도 계시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제 이렇게 까시는 거지 저희 형님 없으면 이렇게 중심 못 잡아요 아 마침 또 술이 왔는데 형님 몇 달 오세요 아유, 오시라고요, 형님. 네. 또 장난치는 거니까. 아유, 아니, 장난은 뭐, 우리, 형님이랑 진짜 임의롭고 뭐하고 할 수 없죠. 좋은 사이고 하니까, 진짜 이제 그러고 한 거지. 그래서, 드시죠. 하긴, 어떻게 보면, 뭐 또, 까루랑 뭐, 우리, 거루 형님이랑. 김포인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아이, 까르, 좀 너무 실수한 거 아니냐고. 아니, 빈통을 주고. 아니, 없는 거를 갖다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빈통을 때릴 때는 나를 때리는 거 같다. 아이고, 무슨 형님.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형님을 때려요. 말 되는 소리십니까? 아니, 근데, 거루 형님 좀 이런 말씀까지 어떻게 뭐한데. 형님, 안 하시면 안 될까, 그만? 아이, 그냥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만 해. 예능하지 말고. 아, 진짜로. 나 정말 진지해. 안 그러면 NJBJ 하면 안 돼, 다음부터. 자. 솔직하게. 아니, 서리는 언제 옵니까? 솔직하다. 이거 솔직하다. 많은 말이죠. 네, 아까 지금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보통 여성분이만 10분 늦는 거 감안하면 6시 15분 정도까지. 아니, 그 형님이 대답해 주세요. 아, 형님이 대답해 주세요. 네가 왜 대답을 해, 그걸? 형님이. 그 외로나에서 이렇게 쓱 가서 방 분위기 봤는데, 거기서 뭐, 방 분위기. 방송 중에 전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방송 안 한 줄 알고 했는데 방송 중에 전화한 거더라고. 그래서 여기 분위기 보니까 거기 채팅방 분위기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안 온다. 아이고 우리 지혜랑 이제 아이고 일로와. 역시 우리 그 사람은 역시 우리 쟤랑 미소밖에 없어. 어? 그래 일로 거루 형님 양 옆으로 앉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림 시작하게 된다. 진짜 안 봐도. 야 너 가르님 문자 생겼어? 아니. 나 와서 전달해. 전달해달라고 했거든. 뭐? 누구야? 나 그 전달했는데. 그것도 뭐, 약간, 마사지, 이제, 그, 이제, 그래도, 그, 냄새가, 잘 나네. 초고현이. 아까 전에 막, 강남 막, 치마 짧은 여자분들 보시니까 막, 엉돌아가고 그러시죠. 그럼 너가 그랬잖아, 임마. 아, 뭔 소리세요.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막 아이고 미소 씨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인상을 잠깐 하고 아우 우리 낚시터 거루 씨는 알잖아 네
어? 아유, 되게 귀신이네. 어? 아이고, 그건 아니고. 아니, 성격도 되게 좋다고 소문 들었는데, 일단 지코 옆에 있다는 것부터가 일단 성격이 되게 좋은 거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키도 어떻게 되세요? 68. 이야, 와, 60. 70까지 보이는데? 아, 왜 지혜가 얼만데? 아니, 근데. 지혜가 65 되잖아. 네. 아이고, 이런 말까지 하면서 뭐한데. 65? 예? 너 160? 어, 안 된다, 대형님. 내 키가 없으면 160이 한데. 65 되지. 뭐, 내가 소개시켜줄게 하고 지금 와서 내 미치겠어 왔어. 아, 그런 말. 아, 근데 둘이 뭐 이렇게 좀 친해진 거야? 예? 키 보시고 잘 만난 거 아니야? 아니. 아, 그 정도서. 지금까지 꼭 이렇게. 오늘 4명이잖아. 둘. 아, 근데 미르 씨는 나이가. 어? 나이가. 나이는 그냥 미국민보다가 어려? 몇 살 차이? 아 진짜요? 아이 그럼 당연히 어리지. 아 5살 이상 차이나? 나랑은 아니 딱 처음이자 한마디 할게. 시철이랑 동갑이야. 시철이랑 동갑. 희철이가 몇 살이야? 네? 희철이가 몇 살인데요? 시청자에 몰라. 나이 처리가 검색한 거 아니죠? 33년 나오네요. 참 잔이. 아, 지금. 그래. 분위기가 역시. 평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행병이 있고 MC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자리를 알아. 원래 자기 방송에 자기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사이드에 앉잖아. 이게 정성이거든. 사이드에 앉아야 모든 사람들 다 바라보면서 말을 걸 수가 있으니까 역시. 그래 맞아. 우리 지혜도 오고. 와 진짜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네. 가족? 어떻게 보면은. 아 가족 아니야? 가족이야. 어? 가축이야. 가족. 그래 가족 닥쳐진 거지. 아, 다 같이 한잔 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아, 부럽다 옆에 이렇게 단짝 있는 게 너무. 너무 부럽다. 단짝. 단짝. 지우 씨, 다 봤어. 봐요? 예? 그런 거 아니야, 재수 씨 진짜. 아니, 제가 뭘 했는데요? 아, 형님 괜히 그렇게 아니, 엄청 하시면 안돼요. 마사지 받고 오셨어요? 네. 진짜 둘이 친해지신 거예요? 네. 원래 원래 많았대. 아, 진짜. 아, 근데 마사지를 어떻게 남자한테 아니면 여자한테 받았어? 남자한테 하면 살짝 여기 이거예요. 뭐? 왜 쳤대요? 나 태국 사람이 해주는 뭐 그런 거. 아, 한국 사람이 해주던데. 아, 그래. 아니, 근데 그게 남자가 해줘서. 아, 그래? 아니, 근데 미소 씨는 그치. 방송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밖에 없다. 한 두세 번? 몇 번 나왔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지혜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결혼해. 생활이 편안해, 결혼했으니까. 스무스 하잖아, 말한 것도. 비지, 왜 나는 그게 좀 궁금했어. 왜 그냥 더블 아이디로. BJ 그냥 지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잖아. 철구 안 해. 왜 네 아이디를 안 파냐. 할 수 있잖아요. 심심하면 혼자 있고 쇼핑하고 이럴 때 그냥. 그건 이제 내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철구가 못하게 한 거야. 아 진짜? 집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합방할 때 지방도 안 내잖아.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근데 버러 형님 좀 이런 말씀까지 좀 뭐하지만 누가 지금 오긴 오는 겁니까? 아니 안 올 것 같아. 아! 아 그래요? 없었던 일입니까? 아, 안 오는 거죠? 예. 아까 채팅 마침 까봤는데 저랑 잠깐 통화했을 때 그게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봤는데 아까 계속 반생률이 오라고 근데 약간 예능식으로 책을 던졌는데 약간 이제 오해할 수 있었겠다. 근데 오해할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분인데 20분 안에 와달라고 한 거는 그 정도로 빨리 보고 싶어. 그 정도는 그 정도 멘트는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다른 애 볼 때는 또 이렇게 왜냐면 남자니까 그렇지. 아 근데 어른이 대단하세요. 아, 왜냐면 아니, 대체 뭐가 나였으면 15년이 방송인데 옆으로 그나마 좀 짜져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15년이 중간에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형님 알죠 철구예요. 예 기계예요 얘. 알죠 형님 인간 아니야 쟤.
즐거워 나가 세 번을 죽이는 거야. 세 번을 죽여. 확실히야. 근데 사이드가 편하긴 해. 아, 편해요. 오, 진짜 멋도 있고. 사이드 있어. 이 구도가 딱 맞는 것 같아. 거령이 혼자 계시고 여기 커플 여기 커플 있고. 네 맞습니다. 진행충 걸린 분들이 딱 밖에 있어가지고. 아 내가 처음 들으셨어. 처음 들으셨잖아. 나 근데 거령이 좀 이런 말 진짜 여쭙게 뭐하지만. 또 뭐예요? 아니, 오늘 뭐 쉐보레 벤 타고 오셨습니까? 네? 아 그거는 아닙니까? 아 예. 아니 쉐보레 벤 타고 왔으면 오늘 모인 김에 다 같이 떠나라고. 어? 아 어디로? 어? 어디? 아이고 어디든 뭐 어디가 중요해.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게 중요해. 아니 형님 진짜 궁금한 게 아까 뭐 일본 얘기하는데 그 진짜? 어 진짜요. 어? 회장 씨? 네. 어 일본 이렇게. 뭐 유럽 뭐 얘기하시는 거 진짜. 어? 나는 9월 1일 출발. 잘하세요. 아, 농담이. 에... 아니, 그럼 그 누구랑 가십니까? 카메라맨하고. 아. 이번에 그러면 체코는 안 가시고. 아, 체코가 첫날. 아, 또 체코로 가요? 첫날. 또! 인방계 들쓸어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까 그 놈의 또 체코 IP, 이거 참. 아, 역시. 아유, 지혜가 이 체코 IP가 뭡니까? 아유, 진짜 몰라서. 야, 아유, 거기 최대 수혜자가 나야. 아, 가만 두고 올게, 미안해. 어? 아유, 어, 진짜. 그 어떤 개새끼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어? 아, 예. 요즘 방송에서 그렇게. 아, 형님, 며칠 전에 그 미풍 양속으로. 다녀오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욕을 하시고. 아, 아니 근데 네. 그런데 그 지금 내가 오래 사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최훈 형님을 뭐 그렇게 많이 만나고 있지만 최훈 형님 속마음 알 것 같습니다. 뭔데? 이 방송에서 욕하세요. 최훈 형님 방송이니까. 개 같은 거. 아유 최훈 형님. 형님, 그래도 거룡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그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의 예. 기둥이셔. 예, 맞습니다. 진짜 기둥이셔. 예. 아니, 근데 내가 어제 형님 방송하시는 것도 봤어요. 너도 범프가 잘했더라. 어? 예. 확실히 범프가 어리가 있어. 어? 잘했더라. 진짜 그래도 거룡이 말한 멘탈이 아니었으면 벌써 막 욕하고 막 이제 바로 나갔어요 형님. 형님이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형님. 네? 야, 참 봐도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데 네. 형님이 진짜 프로 방송인입니다. 어. 네. 이건 여러분들 진짜 인정해야 될 거 맞잖아 시청자 여러분들. 야 철구야 그래 알았어. 네. 자꾸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그래서 뭐 조만간 어떻게 거박이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게 뭔데요? 아, 그게 안 돼. 몰라. 아, 진짜. 그래, 이런 식이야. 형님 잘해야죠 형님. 네.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네. 야 어 아, 오늘 이렇게 그래 까론 빠지고 지금 빠지고 이렇게 다섯 명이서 어 그래 이게 뭔가 어 미소 마냐 짠. 어? 아 근데 지훈이가 진짜 고생하네. 맞죠? 어 그럼 그치. 준아 나 원래 몇 시에 자? 늦게 자. 아 진짜? 그 다음은 당연히 반대로. 아니 나는 근데 철구야 나 이제 막 예. 약속할 거야. 예. 뭐 거박 이일이 됐든 거시 새끼가 됐든 어? 예. 나는 우리 형님이 나를 한번 아. 불러주시면 난 나갈 거야. 아우 진짜입니까? 너는 저
아, 저도 당연히 나가셨네. 어, 아, 그래? 그래서 고려님을 부르시는데. 뭐, 역캠들 부르나요? 아, 그럼. 아, 그러면 바로 이게 뭐, 달려가는. 근데 지혜 눈빛이 안 좋다. 제가 저 대신 가는 거라면 전 찬성할게요. 아, 자? 저 대신. 어. 아니, 근데 좀, 진짜로 예전에, 스키장 헬파티를 만회하긴 해야 돼. 아우, 난 그건 난 아직까지는 뭐가 응어리가 져 있어. 뭔가 자존심이 상해 있어. 진짜로. 그거 만회는 해야지. 응? 맞습니다, 형님. 예. 진짜 그래야지. 형님, 그러면 또 운전기사는 고령님.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고령님, 아니, 진짜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고. 진짜 운전만큼 아프리카 BGM. 어, 진짜 맞죠. 거래형님만큼 예. 진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셔. 정말로. 예. 응? 아, 그건 진짜 맞는 거. 그래, 대형면은 나만 갖고 있나 봐. 응? 아, 그건 진짜 싫어하죠. 맞습니다. 대형면은 나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 고양님도 형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그럼. 예, 맞습니다. 그냥 지코는 싫은 사람을 절대 언급도 안 합니다. 아, 그럼. 안 부르면. 아, 부서장 씨가 문적박 때나, 이, 이러면서, 어? 안 본 사람들은 문적박 때 합니다. 네. 아까 또, 색깔이 분명하니까. 철구! 아, 정말, 뭐, 가수다가 뭐, 이렇게, 어? 뭐, 컨텐츠 짜갖고 전화했을 때, 어떻게 한번 해볼래? 했을 때, 그래요. 들어보더니 형님 그럼 뭐 진행하시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했는데 내가 이제 형차소 유시장 한번 갔다 오고 예? 아, 예. 일주일 동안 아주 푹 쉬다 왔습니다. 네. 아유 나 진짜 농담하네. 방송 못 봐서 근데 존나 서운한 거 4시간 번 안 넣어주더군요. 예. 그 누구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 같은 거. 아니 근데 또 갑자기 또 지금 방심을 하셨나 갑자기 또 거제석 본능이 또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러면 형님한테 물을게요. 형님이 내 입장이라면 손님한테 연락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진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저기 거박이를 앞두고서 이렇게 아 거박이라고 뭐 참치 새끼고 뭐 그런 건 가네. 형님이 내 입장이었으면 형님한테 이거는 진급체포거든요. 아 진급체포도 나 말이고 형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아 그거는 형님 입장이죠. 아 근데 네. 아 맞아 철구 말이 맞아. 형님 만약에 철구가 아니라 그게 검진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아 아니 그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지. 그럼 나랑 저 동급이 엮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철구랑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면은 예? 아니 형님 많이 저 진짜로 그래, 예를 들어서 예. 너 혼자 술 먹으니까 철구가 왔어. 예. 문자 막 딸 거였어? 아니 그냥 그거를 떠나서 형님 진짜 마지막으로 아니 검지하고 철구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 그건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라는 거고 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검진이랑 통화하신 거는 왜 녹취하셨습니까? 예? 그거 내가 너한테 들려줬잖아. 아니 너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예. 어? 나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했고 예. 어? 통수각 보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 아, 예. 개 같은 거 무슨 내가, 어? 아니, 근데 전리자! 아니, 근데.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그이야, 그 예. 없어요, 더 이상. 아니, 저 진짜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안 보여주시더라고 이제 끄신 거예요. 저. 아니, 저 진짜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저랑 통화한 것도 녹취하신 거예요? 안 했어, 한 번도. 예? 단 한 통화도 안 했어. 아, 진짜 없으시죠? 없어. 예? 그것도 내가. 한번 예. 형님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예. 때문에 나중에 혹시 딴소리 할까봐 내가 그랬던 거고 예. 그래서 안 볼 새끼들하고 이제 딱 끊어 그냥 더 이상 내가 그래서 안 볼 새끼들하고 더 이상 내가 오 형님 진짜 지금 주례 같아요 거. 딱 가운데 딱 진짜 진짜 지금 주례 같아요 되게 멋있어 형님 한 잔 술 가지고 네가 얘기했잖아 아 아니, 그냥 높아심에 방송을 떠나서 한번 진짜로
솔직히 좀 걱정돼서 그냥. 재원이. 네? 어.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어, 뭐라고? 개보름 남고 준다고. 아이, 그냥 나는 진짜 평생 처음이다 마지막이었어 그게. 아, 형님 근데 진짜 저희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진짜로. 예?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 그런 부분 가지고 예. 내가 너를 공격한다면, 예. 그날 내가 그 이후로 내가 그냥 죽을게. 왜 그러세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방송하니까 나도... 얘기한다면, 예.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냥 죽을게, 그 다음에. 아유, 그 이상,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아, 예. 이게 예. 내가 평생 따라가서 오늘 아프게 마지막, 뭐, 어? 꼬리표라면 여기서 뛰고 싶어. 진짜. 우리 재수 씨 되게 예뻐졌네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거지. 결과가 되지. 다른 거 없어. 내 말 못 믿을까봐. 아, 저를 위해서요? 아니야. 아니,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니. 한잔 합시다, 형님. 자! 이제 이런 거 다 뭐, 아무튼, 지저분하고 이런 거 필요합니까? 에? 고려님 위해서! 그렇지. 자! 그건 잘했어. 네. 여기까지 합시다. 저도 고려님 하고. 위해서! 숫자를 들읍시다. 제 2의 스키장 방송 이제 거시 새끼를 위하여 어? 위하여 어, 위하여 위하여 공 위하여 거다기 이제 뭐 해서 위해서 위하여 고려님을 위하여 형수님 잘 지내시죠? 네. 지혜씨 네 재수씨 혹시 철구 번호 아세요? 네 그 저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안 돼 네 아 안 돼? 아 네 번호 안 다행히 아, 근데 얘 까로 어디 갔어? 어, 아, 저 화장실 잠깐. 아, 화장실? 할 말 없어요, 혹시 형수님 저 보고? 네? 할 말 없어요. 잘생기셨어요. 아, 그런 거 말고. 뭐가 지혜랑 둘이 싸웠어? 아니야. 아, 어? 아니야. 둘이요? 어, 아, 둘이 왜 이렇게 아니 왜 갑자기 냉랭한 거 같네? 아니야, 우리 되게 재밌게 놀아서 못 박기도 하고. 아, 무엇을 박아? 뭘 박아요? 못 박아. 아, 나 사격했는데 내가 그 중에 제일 잘했어. 남자 못 박기? 인형도 뽑아서 너를 줬어? 나 1등했어. 오, 진짜. 아니 이번에 그럼 지혜 이번에 BJ 올림픽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요번에 있더라고. 못 박기 너 때문에 BJ 하면 안 돼? 어우, 사격을 또 그렇게 잘해? 1800 몇 점 맞지? 내 1등. 왠지 좋아. 어? 보기 좋아. 네. 오빠 할 때 누구 생각했어? 자체 소리야. 네? 아니,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재밌더라, 그지? 막 욕하면서. 그 사람 원래, 그분 되게 재밌으시지. 욕하면서 그래. 아니, 욕하면서 안 했어. 제가 욕하던데? 나도 잘 했어. 왜 그러시는 거야? 아, 가만히 있어. 그걸 왜 갑자기 우리 미소한테 왜. 얘는 아직 앙금이 많이 쌓인 것 같아. 어? 아, 앙금이 쌓였다고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그냥 방송 보니까 아주 과관이야. 응? 아니, 그러면 둘이도 오해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싸웠어요? 어? 네? 아니, 무슨 개 같은 거.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난 궁금한 게 지혜 씨한테 그냥 BJ의 여자친구로 사는 것도 진짜 힘든 거거든요. 아, 아 진짜. 근데 아, BJ의 아내는 더 힘든 건데 근데 BJ 중에서도 철구다. 진짜 철구의 아내로 사는 거. 근데 지혜는 즐기잖아 그걸. 그렇다면 바로 다행인데. 아니 근데 이게 안 즐길 수가 없어요. 그치. 즐기는 게 좋은 거지. 아 근데 지혜는 억울할 일이 많죠. 아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쉬워요. 어떻게? 철구 지혜의 남편이 철구다. 그런 대답은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혜의 남편이 고르다. 아니 그건 또 진짜 뭔가 그냥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팩트는 내가, 우리 마누라가 말해가 지혜다. 그러면 평생 얻고 다닙니다. 아! 아 예. 고려 장화 전력했어. 내 마누라가, 내 마누라가 지혜다. 평생 얻고 다니죠. 예, 네, 그만큼 제일수를 내가 점수를 많이 주는 겁니다. 어, 잘해야 돼. 아, 근데 고려님, 형수님 보니까, 진짜 고려님이 잘하시던데. 진짜로. 그래? 저 봤잖아요, 그때. 저 낚시터 가가지고. 아, 맞아, 맞아. 봤잖아요. 그치. 봤지. 예전에 우리, 저기. 그 뒤로 이제 풀리는 게 없어서 그렇지. 형수님도 약간 좀 억울하거나 그런 거 좀 있죠, 시청자들. 아니요, 정말. 예, 아유, 이런 그런 거 없어. 천생 진짜 마누라 스타일이. 지구 형 딱 맞네. 어, 야, 미세야. 되게 좀 궁금했어요. 담배가 없네? 에? 아, 아니야. 아니, 농담이야. 진짜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예. 부럽다,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결혼한 거나 안 한 거나, 남자의 약간 마인드가 진짜 되네. 맞죠? 결혼하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 예? 뭐가 제일.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죠. 어, 그건 맞아. 혼인신고 안 했어? 팩트입니다. 아, 저는 했죠. 아, 결혼은 먼저 결혼하기 전에 했고, 이쪽은 안 한 거지요. 예? 네. 어디서 또 했습니까? 또 그렇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아니 혼인신고는 좀 그래도 애라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예. 아, 그걸 왜 갑자기? 지혜 씨는 염지가 막 아프리카 만약에 나중에 커서 한다고 하면? 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아, 근데 난 진짜 말했던 게. 나는 연지는 무조건 이제 제2의 김입으로 키워야 된다. 왜요? 아니 제2의 김입으로? 아 제2의 김입 돈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예. 아 좀 형님 좀 말씀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 아, 미안해. 그래도 아니 막말로. 돈을 잘 벌어. 너무 거를 대단합니다. 아니 설명 근데 이런 말까지 모르는데 너를 너무 닮았어. 왜요? 왜요? 저 쥐를 닮아야지 이쁘지. 지금도 이뻐요. 쥐를 닮았어요. 쥐를 너무 많이 닮아요. 아 캐릭터를 약간 이상하게 형님 이상하게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니 근데 딸이니까 그래도. 어, 아니, 딸이, 엄마 닮아. 딸은 네, 딸은 아빠 닮으니까. 아니야 친구야. 갑자기 뭐. 아 진짜 그렇게 따지면 지코 형님이 많이 딸을 낳는다. 아, 왜 이쪽으로 아니, 지코 형님이 딸. 우리 집안은 원래, 아니, 그래, 솔직히 미구미야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좀 이렇지만, 우리 집안 유전자는 되게 좋아요. 진짜로요. 네? 딸이! 만약에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인터넷 하는데 뭐 하나 봤더니 인쇄해서? 아, 왜? 아, 형이 왜? 아니, 그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저도 생각하거든요. 나중은 생각하겠는데 저도 나중에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이제 입소할 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과연 아는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과연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철근은 애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학교를 다닐 거고. 생각 안 한 적이 없어. 오래 걸렸어요. 아니 까로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네가 없으니까 방송 진행이 안 돼. 에이 최군이 있는데 걔 구라를 치고. 아 그래도 그것도 막 또, 프로 인방겔러 아니야? 아 또 군이랑 또 너랑 또 틀리니까 그게 다르죠 진행 스타일이 달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한잔 하자. 아 형님 주십시오. 근데 가로는 진짜 연못을 잘생겼다. 아 진짜 진짜로. 실물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맞아. 미소도 그러더라. 실물만 너무 잘생겼다. 원래 민군은 내 거구나. 아유 내 거 좋지. 그래요 내 거.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면 또 보고 싶은 면상이. 그건 지혜가 했던 멘트 아니에요. 아 근데 저도 그래요. 남자가 봤을 때도. 연상이 뭐야? 아 얼굴.
어우, 지혜가 또 빠지에서 하고는 다른 모습이야. 세월 때 지혜네, 지혜가. 고맙다, 지혜야.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이쪽은 막대라서 이쪽은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어렵게 되요? 아니, 이쪽은 어렵게, 아니, 막대하고 이쪽은 어렵게, 아, 남편과 이렇게 손님이, 이거네? 나, 아니, 뭐라고? 아, 제가 수치바람 같아가지고. 아, 이제 족구야. 네. 넌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난다? 언제요? 네, 아무튼 인천 방송 가고 해서 예전에, 예, 미소 만나기 이전에, 네. 그, 지혜 친구들 같이 이렇게 막 만났을 때, 어? 웃어? 예, 야, 그런 거야. 어? 아, 근데, 힘내주러 소개시켜달래요. 근데 나이 40 다 돼가는데. 아! 누가 와요, 누가. 제일 시간 없는 애들한테 전화했죠. 아, 친구들은 다 나이따가 이거 23, 4, 뭐 이렇게 언니들 해봤자. 그때 21살이었나? 아, 그때 너 21살 때였지. 근데 그때부터 헬파티 중에 헬파티였어? 어, 아, 그것도. 방송 중에서? 어? 방송 중에 우리가 방송 왜쪽으로 그렇게 보나? 아, 근데 이제 미소 씨 만나기 전이니까. 아유, 그치, 그치. 잘 상상해주지, 잘 상상해주지. 상관없어요. 미안해. 그때는 파비 위에 파비일 때. 아, 그때, 아, 생각난다. 어, 진짜 꼴불견이 진짜로.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이고, 왜 안 아니고. 아, 얘는 진짜 못 받겠네. 요 사탕도 뽑아왔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분량식품이에요. 아유, 아유. 버로 형님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아유, 나 준다고? 어, 딱 벗겨드려. 벗겨드릴까요? 지금 둘이 연애하신 지 몇 일? 이제 1년 받아가지, 1년. 365일. 아, 왜요? 1년이나 됐어요? 네. 이게 1년 됐지. 아니, 약간 사탕을 물려주는 게, 너 좀 아닥하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여기 치코한테 많이 배웠어. 아, 드립을 칠 줄 알아. 어. 아, 팩트야? 아, 그런 느낌이다. 아니, 고래한테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아니야, 느낌이 그런 느낌이다. 니가 아니지. 니가 지금 제일. 하자. 어. 자, 다 같이 또 한잔 하자고. 아,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갈 줄은 몰랐어. 나도 아무튼, 나도 여자친구 생기면 꼭 한번 인사 시켜드리고 싶네요. 그래. 확실한 내 여자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인사를 해. 저는 근데 아마 결혼 빨리 할 것 같아요. 어? 빠르면 이번 년도 늦어도 내년. 진짜요?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무슨 자신감이야? 사람이 촉이란 게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 걸리면 그냥 다 한 거네. 비슷한 거야. 왜냐면 저는 길에서 요즘에 애기들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애기들 봐도 이쁘고, 뭐 어떤 형님. 이런 남자가 결혼할 때 된 거야. 그렇죠? 형님도 지나갈 때 뭐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막? 아, 너무 예뻐서 막. 아니, 난 전혀. 얘 아직 멀었어. 나 닮은 애기 막 낳고 싶고 막. 근데 지포 된다. 지포 그래야 지포해. 지포 오빠 같은 딸 애기 나면 엄청 이뻐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벌써 근처만 돼요. 오빠는 딱 나왔는데 오빠랑 얼굴 딱 똑같이 돼 있으면 진짜 이쁠걸요. 이쁘긴 하겠지. 딸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니, 눈이 너무 예쁘잖아. 같이 닮으면 눈이 약간 애기나. 어이구. 아니,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아까 지코한테 물어봤는데, 멀버무렸는데, 어떻게 미소 씨는 어떻게 결혼 생각을. 아니, 당연히 있죠. 아, 내가 얘기 안 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해야죠. 막 노산 그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응? 아, 그래요? 제일 노산이야, 요즘 시대가. 담배. 에? 아까 저 형수님 있고 임마 형님 있는데. 아니 근데 모르는 괜찮은데. 아니 누가 오긴 오는 겁니까? 아니 안 온다니까. 안 오는 건물 다 얘기 다. 아니 내가 왜 기다려? 나는 그런 거 없지. 저랑 까루 형이 워낙 외로우니까 챙겨주려고. 그치. 그러려고 그런 건데. 아, 뭐, 괜히 얘기해가지고 또, 그런 건데, 이제, 최군은, 이제, 재밌게 하려고 방송 중이니까, 이런저런 멘트 날릴 수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하려고 한 거니까.
하여튼 어쨌든 뭐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오니까 분위기 좋네. 아유 그러게. 어디 뭐 무슨 누구 역해 뭐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 거지. 아유 그럼. 아이고 무슨 철구가 도망을 가요. 여기 지금 어? 지혜 이거 핸드폰 잭까지 아, 이게 놓고 왔는데, 왜? 어? 아 있는데 이거 놓고 가지 않겠지. 이거 놓고 갈 수 있나? 이거 조금 아까 편의점에서 산 거. 아 이거 산 거예요? 그래도 산 건데 놓고 가진 않겠지. 아이고 잭 놓고 가진 않아요. 미끼에 걸렸다고? 나 그거 버린 거야? 버렸을 수도 있긴 한데. 야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님들 있을 때. 형 어디 가십니까? 예? 담배 안 피워. 아유 왜 형님 여기서 피통 쓰지 왜? 에이 안 했어. 아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제? 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럽게? 한 번, 어. 뭐 다른 BJ 통해서 만난 건 아니고요? 아 절대. 아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예. 그 왜 그때 그 어? 뭐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아 근데 소개를 시켜준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건 아닌데 아무튼 뭐 인연 뭐 뭐라 그래야 돼? 우연찮게? 우연찮게 운명이에요. 우연찮게. 아니에요 소관 아니야. 직고 형이랑 안지 좀 4-5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형수님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많이 따로 만났을 때 지코 형이 힘들 때 만나잖아요. 그때 힘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시즌제를 만났을 때 시즌제로 그때마다, 어, 이번 시즌에 형수님 쨍그를 만났을 때는 만나기 쉽지 않은 상대야. 어, 왜냐면 만나려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지코 힘좀 시즌 근데 그 되게 이거는 제가 방송 중에 얘기하는 이유가 방송 주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송 꺼졌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을 텐데 저도 좀 이따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 정지 물어보고 했던 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정지라는 게 그럼, 하루 이틀 3개월이면 사실 우리한테는 사망 선고인데 실제로 죽을 아 이제 그 비슷한 어떤 경험이랄까. 근데 진짜 되게 의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동생들 입장에서 꼭 만나면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방송이라서 약간 진심이 와전될까봐 아. 약간 좀 그런 진짜 예. 약간 그때 눈가에 촉촉해졌었어. 아 진짜? 예, 조금 예. 그 많이 여려졌더라고 마음이. 그때 좀 많이 그랬어. 예. 그래?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을 거고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무슨 3개월이 어떻게 휴가입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3개월이면 어우 어린 아니 난 예전에 진짜 처음으로 일주일 정지됐을 때 생각해보면은 그 일주일도 진짜 막 엄청 길어. 엄청 길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저도 일주일 정지 먹은 적 있었는데 딱 3일째 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유 그럼 아유 뭐 철군은 21개월이야? 철구는 어때 그때 내 강냉이에서 아 1년이야? 나는 뭐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빠 시에서 가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맞아. 아니 오늘 철구는 진짜 너무 오래 이렇게 있었어. 맞아. 계속적으로 망고를 입고 왔네 오늘. 바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럼 같이 어 이거 챙겨야지. 여기 오빠 핸드폰 없어. 이거 아니야? 아 이건 그건 내 거고. 철구 핸드폰? 아까 오빠 핸드폰 안 들고 다녔어요? 얘 주머니에 있거나 뭐 있겠지. 여긴 없는데 이거 이게 심 아니잖아 이거. 네. LG 그거. 맞아 LG 그거 지금 말고. 아 뭐 슬슬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는. 그러게. 네, 대리 지금 부르세요. 아, 네. 네. 어. 대리 불러 그래. 안녕하세요. 네, 잘 가. 고맙다. 뭐 철구한테 얘기하라 지혜야 문자 하니까. 네.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 나. 제가 살게.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 철구의 아내로 산다는 게. 아, 쉽지 않지. 마사지 받으면서도 이거 계속 보고 있고. 그치, 그치. 밥 먹으면서도 계속 보고 있고. 뭔지 알잖아. 애도 그냥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막 사진 한 번 찍고 그런 여자들 막 학대해서 이렇게 막 보고. 여자는 지혜가 여자라서. 아주 지혜.